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요, 삼성의 그 반도체가 그 건설되고 있는 평택 고덕 신도시 현장입니다. 지금 사거리에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포장마차 같은 것이 즐비하게 있고, 앞에 보시면은 삼성 고덕 신도시 2기 신도시 공장이 보이고, 오른쪽에 3기 4기에 건설하는 건설공사 현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8월 1일 첫날입니다. 많으신 분들이 휴가를 갔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오는 이 고덕 신도시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평택 삼성이 있는 고덕 신도시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촬영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휴가철이어서 그런지 전부가 공사 현장이 쉬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을 보십시오. 저게 바로 고덕 신도시의 건설 현장입니다. 삼성 반도체. 이러한 것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여기가 120만평이고 SK하이닉스는 126만평입니다. 오히려 평택보다도 더 크게 건설되는 이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머릿속에 생각한다면은, 자, 오른쪽에 이러한 그 네 개의 팹이 들어서는 삼성 반도체가 이렇게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모습을 그려본다면은, 진짜 거기는 천지개벽이랄까 할까요? 상전벽체가 되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2기 그 팹이 현장에 보이고, 저 뒤쪽으로 1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8차선 도로가 이렇게 쨍쨍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그 원삼의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평이 개발되는 그 현장에 도로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도로 건설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착공식을 거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아마 원산면 일대, 원산면 주변은 앞으로 이 교통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마 교통 지옥에서 헤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삼성은 저 공장 전체를 둘러싸가지고 8차선, 6차선으로 이렇게 공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길에는 엄청난 혼잡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아마 여러분들이 명확관하게 이제 앞으로 공사가 시작되면은 도로가 그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착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는 교통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을 관계자는 하루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평택에 있는 고덕 신도시에 있는 삼성 반도체의 모습을 보면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하이닉스 반도체의 그림을 상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덕 신도시에 있는 삼성 반도체가 지금 1기, 2기는 완성이 됐고요, 3기, 4기, 5기, 6기가 계속적으로 건설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삼성 반도체의 바로 사무동입니다. 수천 명이 여기서 근무하는 사무동이 있고, 바로 옆에가 1기 반도체, 1기 팹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2기 팹이 있고, 3기, 4기가 현재 공사 중이고, 5기, 6기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삼성이 반도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각종 이렇게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 아직 원삼은 이런 근생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은 삼성, 왼쪽은 지금 고덕 신도시에
이런 건설 현장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계시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바로 삼성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북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이 여기가 지금 많으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드는 바로 그 북문 쪽에 바로 그 정문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왼쪽으로 살짝 돌려보시면 저 앞에가 바로 앞에 저기 새까맣게 높게 보이는 것이 지산이라고 하는 지식산업센터. 자,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조금 노란색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2주자택지 이택입니다. 그래서 1층은 상가를 짓고 2층, 3층, 4층은 원룸, 투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쪽 주변 지역은 원룸이 너무나도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1.5룸, 투룸 같은 것이 가격이 1,000만 원에 120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방이 없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지금 여기 앞으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에 원룸, 투룸이 이만한 근로자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아주 그 원룸에 관련돼서 많으신 분들이 새로이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아마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우리가 다시 2주자택지 쪽으로 얼마만큼 부족한지 직접 한번 가보시겠는데, 자, 보세요. 앞에 보시는 것은 S타워라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원룸 단지가 쭉 있습니다. 2주자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아마 여기 그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의 100분의 1도 안 될 것으로 저는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도 이러한 원룸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러한 근로자들이 먹고 자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루빨리 건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착공식과 더불어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도 지금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엄청난 근생시설이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투자를 한다시든지 원룸 또는 근생 상업용지 시설의 분양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2022년도 8월 1일 비가 오는 우요일에 여러분들에게 평택 삼성 반도체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현장에 와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 동영상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무서운 이 무더운 폭염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일이 있기만을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